활성형 건축 청소 장비로서 물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나 이물질이 많은 공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축 청소 장비입니다. 장비를 사용하기 전 장비에 있는 배터리 또는 모든 소모품들이 정위치에 있는지 확인을 하신 후에 작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장비에 탑승하신 후 우측에 있는 키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전원을 켜주십니다. 이때 배터리 잔량, 사용시간, 그리고 꼭 사이드 브레이크가 잠겨져 있는지 확인을 하신 후에 작동 준비가 다 되었다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장비를 사용하시기 전 왼쪽에 있는 페달, 즉 브레이크를 해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때는 발 뒤꿈치로 살짝 눌러주시면 브레이크가 해제가 됩니다. 주행은 우측에 있는 페달을 밟아주시면 주행이 되는데요. 스위치가 앞쪽에 녹색불이 들어와 있을 때는 전진, 반대로 뒤쪽에 내려와 있을 때는 후진 경고음이 울리면서 후진이 될 수 있습니다. 페달을 밟으시면 전진이 되고요. 페달을 놓으시면 바로 정지가 됩니다. 이때 스위치 아래쪽에 있는 녹색 램프, 즉 시트 센서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의자에 앉아있지 않거나 제대로 앉지 않은 경우에는 녹색 등이 꺼지기 때문에 꼭 녹색 등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장비를 작동시키시면 됩니다. 이 장비는 사이드 브러쉬, 메인 브러쉬가 같이 돌면서 쓰레기들을 수집하는 장비인데요. 핸들 아래쪽에 보시면 두 개의 레버가 있습니다. 이 레버를 몸쪽으로 당기신 후에 아래로 내리시면 앞쪽에 보이시는 두 개의 사이드 브러쉬가 내려가게 됩니다. 이 사이드 브러쉬는 이물질들을 장비 안쪽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작동하기 전에 사이드 브러쉬만 내려가게 될 경우에 작동은 하지 않고 바닥에 내려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좌석 우측에 있는 메인 브러쉬 레버를 살짝 들어 올리신 후에 1단계의 위치를 시켜주시고 페달을 밟아주시면 이때부터 청소가 시작이 됩니다. 청소를 하시는 중간에 먼지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 전후진 스위치 좌측에 있는 펜 모양의 버튼을 눌러주시면 흡입 모터가 작동을 합니다. 이 흡입 모터는 비산되는 먼지들을 다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환경에서는 꼭 이 흡입 펜을 작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아래쪽에 있는 필터 작동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누를 때마다 시트 아래에 있는 진동 필터가 작동되어 먼지들을 다 호퍼로 떨어뜨려 주게 됩니다. 적당하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볼륨은 주행 속도를 조절하는 볼륨입니다. 오른쪽으로 돌리시게 되면 속도가 빨라지고요. 왼쪽으로 돌리시게 되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반대로 좌측에 있는 볼륨은 앞쪽에 있는 사이드 브러쉬의 속도를 조절하는 볼륨인데요.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브러쉬 속도가 빨라지고요. 왼쪽으로 돌리시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두운 환경에서 청소를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있는 스위치를 한번 눌러주시면 앞쪽에 LED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빨간색 이상전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때 모든 기능이 멈추고요. 비상 상황이 해제가 되면 위에 뭉치만 손으로 잡으시고 살짝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 기능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청소를 하시는 중에 약간의 큰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바닥 쪽에 있는 페달을 뒤꿈치로 꾹 눌러주시면 메인 브러쉬 앞쪽에 있는 스커트 고무가 밀리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큰 인풋을 스테이퍼로 넘겨줄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 끝나신 후에는 메인 브러쉬를 먼저 꺼주셔야 되는데요. 메인 브러쉬 작동시킬 때 반대로 들어 올리신 후에 위로 올려서 정지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브러쉬도 원래대로 들어 올려서 넣어주시면 올라가겠습니다. 청소가 다 끝나신 후에는 장비가 경사면에 굴러가지 않게 좌측편에 있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꼭 눌러서 채워주시고 계기판에 브레이크 등이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하신 후에 키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호퍼로 이동하셔서 가운데 있는 클립을 먼저 제거해 주신 후에 양 손잡이를 잡고 살짝 들어 올려서 뒤쪽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호퍼통이 무겁기 때문에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는 호퍼를 개별적으로 들어 올려서 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비우신 쓰레기는 다시 호퍼통을 앞쪽으로 밀어 넣어서 꼭 닫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비 사용이 끝나시면 항상 배터리를 충전해 주셔야 되는데 배터리는 최대한 방전을 시키신 후에 충전을 하시는 것이 배터리 수명을 길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충전을 하시기 전 장비의 키가 제거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신 후에 충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제공된 충전기를 통해서 충전을 하시면 되는데요. 콘센트에 전원이 항상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충전을 해주면 되는데요. 장비 우측에 있는 배터리 연결 잭을 충전기 잭과 조립을 해주시면 충전기 쪽에서 충전이 되고 있다라는 램프에 불이 깜빡깜빡 거리기 시작합니다. 완충 후에는 녹색불이 점등된 상태로 바뀌고요. 충전 시간은 대략 8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배터리 관리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 뒤쪽에 있는 커버를 들어 올리시면 이렇게 배터리 함이 보이는데요. 배터리는 총 4개의
이 배터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배터리마다 증류수를 보충을 해주셔야 됩니다. 증류수 보충 시기는 약 한 달 내외로 보름에 한 번 정도는 수위 점검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각각의 배터리마다 캡을 제거를 해주시면 아래쪽에 증류수의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아래에 있는 극판 위로 증류수가 살짝 잠겨 있게끔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증류수를 보충하실 때는 꼭 충전을 다 하신 후에 보충을 해주셔야 합니다. 증류수는 위험한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꼭 장갑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신 후에 보충을 하셔야 됩니다. 총 12개의 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셀에 증류수를 모두 보충을 해주셔야 합니다. 끝나신 후에는 캡을 다시 닫으시고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꼭 잠기게 됩니다. 배터리 점검이 끝났으면 우측에 있는 빨간색 거치대를 살짝 들어 올리신 후에 그대로 놓아주시고 커버를 손잡이를 잡고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